아직도 한국에서 한정 아나운서를 못 잊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은데요. 그런가요? 방송 그만둔 지 7년이 지났는데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. 혹시 복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? 왜 없겠어요. 있죠. 이제 애도 학교 갈 나이가 됐고 그럼 저도 시간적 여유가 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. 그럼 조만간 방송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?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. 아무튼 5년 만에 귀국하셔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. 기자님. 네, 됐어요.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언니, 이혼한다면서? 말이 벌써 너까지 갔니? 언론에서 하는 건 문제도 아니겠구나. 저기 근데 언니, 요 전에 앞집 이현우 씨랑 누구랑? 앞집 이현우 씨랑 저기 오신다. 어서 오세요. 인터뷰는 다 끝내셨어요? 네. 그럼 나가시죠. 정은아, 나 먼저 갈게.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뭘요? 왜 이러는지 아는데 그러지 마요. 이건 정말 아니에요.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전 아는 사람이랑 밥 한 번 못 먹습니까? 남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만인의 연인을 자기 연인으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. 결국에는 나도 보통 남자랑 똑같다라는 거죠. 그러니 환상을 버리고 미련도 걷어요. 전화로 보내요. 그럼.